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플입니다. 안녕. 저번에 제가 업로드했던 노란 쿨톤을 위한 핑크 메이크업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미우들. 역시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들이라고 확실히 제 채널에서 핑크 컬러 수요가 높더라고요. 핑크는 사실 또 제이미플과 말아줘야 또 제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우들이 핑크 컬러를 이 가을 겨울 감성에 맞게 제대로 메이크업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릴 건데, 이 추운 날씨 감성에 맞게 그 감성 무드에 맞게 전혀 촌스럽지 않게 따뜻하면서 부드럽고 얼굴에 착 붙대는 그런 핑크 메이크업 꿀팁 한번 제대로 모아서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핀터레스트 감성 느껴지는 그런 몽환적인 무드 아시죠? 좀 트렌디한 느낌 살려서 겨울 핑크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에뛰드의 신상템들로 메이크업 제대로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예전부터 핑크하면 에뛰드, 에뛰드하면 핑크 아니었겠습니까? 이번 에뛰드 신상은 여러분, 에뛰드가 에뛰드 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여러분, 에뛰드의 핑크하이브 컬렉션. 지그재그 런칭되자마자 엄청 핫해서 바로 1위 찍었던 핑크하이브 컬렉션이고요. 소프트한 스웨이드 질감을 담아서 부드러운 텍스처와 분위기 있는 핑크 컬러감이 제대로 표현된 이번 에뛰드 신상템들. 이 신상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번 신상 컬렉션은 요즘 젠지, MZ세대라면 다 알고 있다는 그 핫한 인스타그램 계정인 마이페이브 아카이브 아시나요? 마이페이브 아카이브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한정 콜라보 제품이라 핑덕 미우들이라면 절대 오늘 지나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이스부터 빠르게 한번 간단히 잡고 들어갈 건데, 클라뷰의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액트리스 백스테이지 크림.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니? 민트 컬러, 요 초록색깔 컬러 사용해 줄 거예요. 분위기 있는 핑크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피부톤도 좀 고르고 균일하게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지금 피부톤이 좀 울긋불긋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누가 여기다 또 똥 싸놨니? 누가 여기다 여드름 똥 싸난 거야? 아무튼 요거 감추기 위해서 초록색깔 컬러의 코렉터 베이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깔아줄게요. 오늘 보여드릴 핑크 메이크업은 절대 쨍하고 뭔가 팝한, 이번 여름에 유행했던 그런 느낌의 핑크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약간 정말 분위기 있게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그런 핑크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은 좀 발랄한 무드보다는 분위기 있어 보여야 하니까 핑크 컬러나 보라 컬러로 톤업하기보다는 이 뿔긋뿔긋한 피부톤을 잡아주는 초록색깔 코렉터 베이스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에뛰드의 파운데이션 더블 래스팅 비건 파운데이션 사용할 건데, 이 컬러는 19 뉴트럴한 바닐라 컬러입니다. 이런 뉴트럴한 색감도 중요해요 여러분. 핑크 컬러가 잘 받으려면 뉴트럴한 상아빛 베이스를 선택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펀지 사용해가지고 촘촘촘촘촘촘이 파운데이션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 에뛰드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비건 제형으로 리뉴얼 되고 나서 저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깐달걀 피부 표현이 잘 나온다고 해야 되나? 우리 분위기 있는 핑크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외출하자마자 3시간 만에 와르르 그냥 와르르 멘션 마냥 무너지면 좀 속상하잖아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좀 정교하게 탄탄하게 깔아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팝컨실러로 조금 더 커버 정교하게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지금 너무 짜증나. 지금 여드름이 왜 이렇게 군데군데는 거니? 나 진짜 묻고 싶어 내 피부한테. 이렇게 주기적으로 왜 여드름이 나시는 건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로 피부를 정말 뚜껑뚜껑 펴고 싶어요. 이런 거 꼭 가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 살짝만 하고 바로 색조 들어갈 건데, 파우더는 약간 그 결광 살려주는 투명한 상아빛 컬러의 파우더를 사용해서 뽀샤시하게 보정을 해줄게요. 약간 블러 처리된 느낌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일부러 이 파우더를 선택을 했어요. 딱 유분 잡으면서 피부결 싹 보정해주는 블러 처리된 느낌의 이 파우더 팩트 사용하고 코 쉐딩 빠르게 빠르게 해줘야 돼. 여기 눈썹 밑에서 둥글게 들어와가지고 샤샤샥 코 벽 쓸어주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 있어지려면 그 옅은 색깔 사용해서 코끝도 조금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중턱 따위에는 분위기 그딴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마구마구 깎아주세요. 사라져라 그냥 좀 내 몸에서. 외곽도 쓱 쓸어줄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 색조 메이크업 들어가려고 카메라 좀 부담스럽게 줌인해봤습니다. 핑크아이브 컬렉션 아이 팔레트부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제 취향 저격이라서 최근 데일리 메이크업용으로 엄청 사용을 했어요. 이제 저의 희생양이 될 아이템입니다. 더럽혀지고 망가지고 깨지고 기대해봐. 어디 한번 Watching My Fave Archive 컬러고요. 여러분 그 인스타나 핀터레스트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약간 감성적인 부드러운 느낌의 핑크톤 아이 메이크업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딱 나는 컬러들입니다. 뭔지 아시죠? 딱 이런 소프트한 느낌으로 아이 메이크업 하실 수 있는 팔레트고요. 핑크부터 다크 스트로베리 컬러까지 아주 그냥 2023년 버전 MLBB 핑크 컬러들이라고 해야 하나? 트렌디한 핑크 MLBB 컬러가 잘 구성된 99 팔레트입니다. 너무 예뻐. 특히 여러분 이 팔레트 컬러 하나하나 텍스처가 다 돌아버렸어요. 가을 겨울이 정말 딱 느껴지는 그 스웨이드 텍스처, 스웨이드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파우더 질감 자체가 엄청 소프트하고 가벼워서 피부에 올리면 그 블러 처리되듯이 피부에 샥샥 밀착되며 발립니다. 제가 한 컬러 한 컬러 소중하게 사용해보면서 이 팔레트 꿀팁 재빠르게 날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 팔레트 사용하기 전에 이런 뽀얀 핑크 컬러 있죠? 뽀얀 핑크 컬러의 컨실러 스틱으로 살짝 이 눈 밑에 제 세월의 흔적을 좀 가려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핑크 컬러의 메이크업을 할 때 이 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포인트 아시죠? 그늘진 나의 세월의 흔적을 조금 커버를 해주시고 핑크를 올리셔야지 이게 분위기가 있어지든 예뻐지든 하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눈 밑 칙칙한데 핑크 컬러 올리면 이 핑크 컬러의 그 느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나 이런 데가 좀 거무튀튀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커버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 팔레트에 머쉬룸 수프 컬러랑 러브레터 컬러 이 두 가지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컬러들이 이렇게 딱 베이스로 한번 올리면 눈 칙칙한 부분 잡으면서 눈에 화사하게 올라가거든요. 이 느낌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컬러 느낌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잖아. 뽀얗고 부드러운 핑크 베이지 컬러로 싹 눈에 올려놓고 눈 언더에는 이 러브레터 컬러만 사용해서 눈 언더 뽀용 살려줄게요. 뒤트임해주듯이 좀 넓게 영역을 뒤쪽에 이렇게 퍼뜨려주시면 좋아요. 이 부드러운 핑크 느낌 어쩔 거야. 너무 이쁘죠 컬러. 너무 예뻐. 여기서 이제 진짜 꿀팁 나오는데 이 팔레트에 요 컬러 있어요. 요게 리본 소녀라는 아주 깜찍한 에뛰드스러운 이름인데 요 컬러가 바로 약간 요렇게 말린 핑크 느낌? 말린 딸기 컬러거든요. 요 애교살 라인에 음영 넣어주듯이 샥 깔아주면 애교살 싹 살아나면서 튀지 않고 이 섀도우랑 어우러지게 울먹 애교살? 약간 그 여리여리한 느낌의 애교살 라인 연출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다 쌍꺼풀 라인도 살짝 연장해야지. 요렇게 그리고 이 뿌그스름한 요 리본 소녀 컬러로 삼각존 요 속눈썹 라인 있죠? 이 눈 언더 속눈썹 라인에 한번 쓱 그어줄게요. 이렇게 딱 요렇게 느낌 있게 아이섀도우 깔아놓고 이제 요 하트 뿅뿅 이름이 하트 뿅뿅입니다. 요 하트 음각이 그려져 있는 요 하트 뿅뿅 컬러를 사용할게요. 딱 삼각존에 쓰기 좋은 요런 부드러운 말린 장미 컬러라 눈에 음영 넣어주면 기가 막힙니다. 귀가 막혀요. 눈 뒤쪽 쌍꺼풀 라인 지나가면서 눈 길이 영역 확장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너무 뻘그스름한 컬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 브라우니 컬러. 이 컬러는 조금 더 브라운기가 살짝 섞인 컬러예요. 요 컬러 같이 섞어줘도 괜찮겠다. 길이 확장해주면서 삼각존 라인에 쓱 이어서 음영 넣어주시고 베이스 발라줬던 브러쉬로 쓱쓱쓱 눈 위쪽으로 영역을 풀어주세요. 경계진 부분만 살짝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눈 길이 사기쳐주세요.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어쩌려고. 와 분위기 미쳤죠 컬러. 컬러감 보세요. 자 그리고 아이라인은 뮤트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후다다닥 점막 위주로 얇게 깨 라인 채워주시고 눈 뒤는 이 펜슬 타입 그대로 사용해서 눈매 따라서 샥 빼주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버디 꼼짝마 꼼짝 말라고 총알, 총알처럼 생긴 총알 브러쉬 사용해주세요. 요 컬러 사용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제일 어두운 음영 컬러인데
다크 스트로베리 컬러예요. 요런 컬러예요. 모브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장할 그런 컬러입니다. 이 컬러로 그냥 원 컬러 깔아서 메이크업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오늘은 요 컬러를 약간 아이라인 쪽에 아주 얇고 좁게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좀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게요. 삼각존 이어주기. 어우 느낌있어. 뭐야. 자 이제 펄 올려줄 건데요. 여러분 오늘 애교살 정말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팍팍에 펄 쫙 올려주지 않을 겁니다. 은은하게 갈게요. 바로 이 팔레트에 요 펄땡이 사용할 거거든요. 말린 핑크빛 쉬머 쉬머 펄입니다. 이 밀착력 보세요 여러분. 펄이 깔리는 요 느낌, 이거 광택감 좀 보세요. 애교살 밝게 컬러 올리면 안 어울리고 둥둥 떠 보이는 분들 있죠, 아이메이크업 할 때. 언더 메이크업에 음영 넣어주면 더 예쁘게 아이메이크업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은은하면서 잔잔하게 펄 깔리고 애교살이 그렇게 죽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엄청 분위기 있게 컬러감 싹 생기면서 애교살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두덩이에도 살짝 깔아주면 음영감처럼 표현되는데 절대 막 블링블링해지지 않고 샥 분위기 있게 이 펄이 깔려요. 너무 예뻐 이 팔레트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좀 제 눈에 드리워진 세월의 흔적을 한 번 더 커버해줄 건데 뽀얀 베이지 컬러 있죠? 이 컬러 이름이 팝핑스타예요. 팝핑스타. 팝핑. 눈썹 밑에 샥 한번 올려서 음영감이 이어지는데 하이라이트 효과도 줘서 제가 눈이 푹 꺼져가지고 살짝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칙칙한 느낌을 좀 커버한 그런 한끗 차이? 메이크업은 이런 변태적인 디테일로 그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마무리로 정말 귀여워 보이는 여기서 제일 블링블링한 요 펄 있죠? 얘 이름이 분홍분홍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분홍분홍한 이런 샴페인 핑크 컬러거든요. 눈동자 밑에 싹 올려서 애교살 살짝만 밝힐게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트도 싹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펄도 다 끝났고요. 제가 속눈썹만 후다다닥 붙일게요. 나 또 속눈썹 없으면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하잖아. 아무리 뭐 색조를 올려도 민낯이라고 하고 싶어. 그리고 이거 완전 꿀팁인데 요 팝핑스타 컬러 눈동자 이 뒤쪽 딱 여기 있죠? 여기에 쓱 한번 발라서 트여주면 뒤트임 따로 없습니다. 눈 뒤가 샥 시원해져요. 자 그리고 마스카라 할 겁니다. 마스카라는 사실 브라운이나 약간 와인 컬러, 플럼 컬러 마스카라 바르면 진짜 분위기 있어질 것 같아서 저도 말린 자두 컬러에 이런 컬러 마스카라 가져갔어요. 사실 저는 지금 속눈썹을 붙였는데 원래 본인 속눈썹에 마스카라 바르시는 분들은 이 색감이 더 티가 날 테니까 더 예쁠 것 같아요. 핑크 핀터레스트 감성 미쳤다. 언더에도 살짝 색감만 줄게요. 자 여러분 아이메이크업 끝인데 어때요? 미쳤죠? 이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진짜 너무 이쁘다. 이번 겨울에 꼭 이렇게 메이크업 해야겠지 않아요? 진짜로. 자 여러분 이제 블러셔 발라보도록 할 건데 블러셔는 꿀팁 뭐 이런 거 없습니다. 핑크이브 컬렉션 뉴 신상 블러셔 자체가 꿀팁이에요. 이름이 하드 플러터 블러셔거든요. 이름도 너무 귀엽죠? 여기 리본 음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게 너무 러블리해요. 컬러 자체가 자연스러운 혈색, 홍조, 발그레한 홍조 느낌의 컬러인데 이 말린 딸기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번 여름에 그 틱톡에서, 외국에서 특히 그 스트로베리 메이크업이 진짜 유행했잖아요. 그 메이크업 느낌의 가을, 겨울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린 딸기 블러셔다 보니 그 채도는 살짝 핑크에서 빠졌는데 분위기가 플러스 됐어요. 이 컬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싹 분위기 생기는 요런 컬러거든요. 이거 봐요. 뮤트 톤이든 소프트 톤이든 쿨 톤이든 웜 톤이든 자연스러운 혈색 느낌으로 컬러가 딱 뿜어져 나오는 블러셔라 진짜 톤을 구애받지 않고 분위기 넘치는 요런 볼떡 만들 수 있다니까. 너무 이쁘죠? 컬러감 미쳤어, 이번 신상 이거. 코 밑에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딱 핀터레스트 감성. 살짝 이 콧잔등에도 싹 쓸어주면 느낌 사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 이제 하이라이터는 요 분홍분홍 이 아이로 한번 해볼게요. 팔레트가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요 펄이 약간 핑크빛이 이렇게 도는데 하이라이터로 써도 너무 예쁜 요런 펄.
눈썹은 토프 그레이 컬러로 분위기 있게 약간 도톰한 모양으로 잡아서 싹 그려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 립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립은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누가 나왔냐고요? 2023년 팬톤 선정 컬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비바 마젠타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 쿨톤들조차 부담스러운 그런 딥한 마젠타 립이 아닙니다. 이번 핑크아이브 컬렉션 신상 픽싱 틴트 벨벳 윈터 스트로베리 컬러고요. 에뛰드 감성이 엄청 잘 버무려진 그 말린 딸기와 말린 장미의 그 사이 컬러입니다. MLBB에 가까운 비바 마젠타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 인스타 셀카 찍을 때 요 컬러 바르고 찍으면 정말 끝장납니다, 여러분. 요런 느낌, 뭔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제가 이번에 22일에 에뛰드 신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어요. 이 핑크아이브 컬렉션 제품들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나방을 했는데 DM으로 이날 립이 뭐였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분명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이나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날 당연히 이 윈터 스트로베리 컬러 바른 거였고요. 이 컬러감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제형이 진짜 중요한데 이 틴트 질감이 엄청 얇고 이렇게 스며들듯이 발리는 벨벳 제형이에요. 되게 가벼운 텍스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송하게 깔려요. 아무리 엉망으로 이 립을 그냥 마구잡이로 발라도 절대 촌스러워지지 않는 그런 컬러입니다. 틴트 질감 덕분에 이 립이 엄청 부드럽게 이렇게 스머징이 되거든요. 이렇게 약간 살짝 블러리하게 연출하기 너무 좋아요. 두껍게 발라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되게 감성적이게 추운 겨울의 감성 그대로 느껴지게 아주 예쁘게 발색되는 그런 틴트예요. 진짜 이쁘다. 자, 여러분 이렇게 립 발라주시고 이거 꿀팁인데요.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음영 컬러들을 이렇게 덜어내서 입술 라인 주변에 올려주는 거예요. 입술 테두리에. 그럼 조금 더 블러리한 느낌 살면서 아이 메이크업이랑 어우러지면서 오버립되는 느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립 컬러 표현되거든요. 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오늘 핑크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뮤들? 오늘 좀 꿀템, 꿀팁 좀 얻어가셨나요? 분위기 좀 있나요? 아무튼 우리 뮤들, 이번 겨울 절대 이거 에뛰드 신상 핑크아이브 컬렉션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 뮤트든 가을 뮤트든 웜톤이든 쿨톤이든 정말 다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톤 구애받지 않는 부드러운 감성의 핑크 컬러니까 이번 가을 겨울에는 꼭 이 에뛰드 신상으로 우리 미우들도 기깔난 겨울 감성 메이크업 연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미우들에게 제가 정말 큰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 내일 당장 내일인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에뛰드 핑크아이브 컬렉션 11번가 혜택 소개해드릴게요. 너무너무너무너무나도 귀여운 이 말린 딸기가 그려져 있는 이 미니백도 11번가에서 이 핑크아이브 컬렉션 구매 시 증정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에뛰드가 에뛰드 제대로 한 이 컬렉션 꼭꼭 핑덕이라면 꼭 제발 구매하세요. 이 메이크업 꼭 다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 말 많았던 제이미 보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